12시 반에 본인이 만나자고 하지 않았어요? 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무브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예뻐.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사야 되네. 다 드셨죠, 여러분? 네. 그럼 제가 생체 실험 중인 영양제 좀 드셔봐요. 갑자기 목소리 튀고 엄청 커진 거 아니야? 미디어 보이스톤이 나왔어요. 비타민은 채워주고 체지방은 줄여주는, 액상에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여기 손도 거스름 이런 거 되게 잘 잡아줘. 오, 너무 필요해, 너무 필요해. 하나로 다 퉁칠 수 있습니다. 아니, 먼저 해. 아, 저 인서트 좀 찍읍시다. 자, 받으세요. 이거 예쁘게 쓰세요. 오,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그거는 완전 베이스로 하기도 좋고. 이걸로 이게 오버립 이렇게 하고. 너무 예쁘다. 그치, 블러셔로 바르면 예쁘다. 블러셔로 써야 되겠다.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선크림 바르고 슥 바르기도 좋아. 감사합니다. 야채가 실제 좀 색이 나고 있으니까 같이 뒤집어 주시면 돼요. 네. 난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 이거랑 코랄라? 맞아. 아, 그리고 난 이게 단단해서 너무 좋아. 그죠. 나중에 블러셔로도 해봐요. 그래. 이거 봐. 나오나요? 오, 잘 나온다. 이런 멜팅밤이 없어, 색깔이. 아니, 그리고 나는 색깔도 그런데 이게 딱 그 나는 멜팅밤 극혐한다고. 시코르프를 꼭 사야 돼. 이거 너무 예쁜데? 브레빌 매장이 있는데 여기서 커피도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사서 가려고 합니다. 오, 제가 26일 날 들어오는 일정. 은근히 춥네. 안녕. 이제 왔어? 머리 너무 소화. 완전 소화. 내 머리 이상한 머리. 둘 다? 둘 다. 그래, 둘 다로 하자. 사이 좋게. 어머, 설렘이네. 어머나. 어머, 감사해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소라 어머님께서 태국에서 사오신 코코넛 찜이라고 합니다. 오, 향 너무 좋아. 장거리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을 채워줘야 돼. 약간 좀 슈가 하이가 필요한 상황이야. 슈가 하이. 오, 진짜 똑같아. 그치? 응. 근데 식감이 더 약간 그런 맛은 코코넛. 신기하지? 맛있지 근데? 너무 맛있다. 그치? 나 왜 이걸 몰랐지? 나도 이거 처음 먹어. 이 한마가 저기 한마가 있어. 이분 슈가 하이 먼저 하셔야 돼. 아, 하나면 충분해요. 너무 맛있다. 컬러가 좀 마음에 드네요. 지혜사랑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또 귀한 선물을.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샵이거든요. 근데 선물해 주셨어요. 코리님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저도 너무 진짜 좋아해요. 좋아요. 저 어제 영상도 다 봤어요. 저도 다 봤어요. 너무 예쁘다. 포장부터 너무 예쁜데요? 포장을 엄청 공들여서 해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얼굴 나와도 돼요? 네, 그럼요. 제 취재룩으로 입고 나오셔가지고 블루 스타일. 그게 민블루신데. 네, 맞아요. 와, 진짜 예쁘게 포장해줬다. 진짜 예쁘게 해주셔서 저도 뭐 함부로 못 듣겠어. 여기 또 이렇게 또 포장. 러시아 인형처럼. 마트가시카 스타일 좋아해요. 진짜 너무.
아, 선물이란 이런 거죠. 네네. 네, 그럼요.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 고요한 파도의 위로? 어머. 오, 약간 울렁였어. 어머. 아이고. 부끄럽네요. 이제 나왔다. 너무 예쁘다. 괜찮아. 네. 아니, 그리고 이 쉐입도 쉐입인데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제가 사이즈 때문에. 네, 제가 이런 대짜 사이즈 좋아하고. 좋았어요. 와이스 아메리카노 집에서. 완전. 근데 저 물도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예쁘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그러니까. 룩이랑. 너무 감사합니다. 더 민망하게, 더 송구스럽게 찍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송하셔서 이게 되게 좀 뭐 영양감 체지방은 내려주고 비타민을 올려주고 맞아요. 제가 요즘 생체 실험 중인 또 약장수 많이 찍 네네네네 액상에 히알루론산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거 손톱 꺼스러미 같은 거 되게 잘 잡아 옆불라 맞네 그치? 어. 이거 바르니까 확 살지 어 그러네 피로즈를 제가 갖고 왔는데 오빠 진짜 저 오빠 잘한다 그죠 여러분 고구마 팝콘? 고래 팝콘? 어 달콤 치즈맛 당신은 평생 먹고 놀던 손에 넣고 나는 유지역을 손에 넣어야지 그리고 나한테 이따위 제안을 던진 걸 후회하게 갚아줄 거야 어머 무슨 종교야? 1억 5천이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신나 매달 신제품들로 사본처럼 꾸며 너무 예쁘다 괜찮아요? 네 졸린 당신들을 위해서 영양제를 가져왔죠 영양제요? 이거 내가 지금 생체 실험하는 건데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된 거 비타민이랑 체지방 관리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기 액상에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어 요오드는 안 들어가? 요오드 빠졌어 어, 너무 좋네 내가 요오드 들어간 거 싫어하거든 제가 갑상선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식욕이 우울하고 식욕이 없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고함량이거든? 그래서 먹고 물을 좀 많이 마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갔어 다들 약속한 것처럼 말 잘 들어 우리 같이 먹자 너무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나 이런 비타민류 특유의 그 목에 끈적끈적한 그거 없어 그게 없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뭐야 털이 감성 털이 감성이야 모르면 나가라 드아를 사랑합니다 겁나 화려한 거 있어? 그거 있어? 어?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아니 없구나 이거 아직 아싸 3월에 사야지 야 객실 그 렌즈 테 조금 더 좁아야 돼 아 미안 너무 예쁘잖아 어 그때랑 약간 발색 달라진 것 같아 샘플이랑? 왜 치코로 발랐는지 알겠다 아 그거는 조금 써서 그래 이거 처음 했으면 완전 난다 아 그러네 맞아 그래서 이거 살살살살 이렇게 했을 때 그 광편이랑 이런 게 예뻐 어 그러네 점점 이게 이거 녹일수록 색이 올라온다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어 봄이다 봄 오, 예뻐라 이쪽으로 붙다가 저쪽으로 붙다가 뒤쪽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신부티 있더고요 알감자 크러쉬에서 라디오 쨍한지
머리 너무 깔끔하게 잘 됐다, 그죠? 이제 점심 약속을 가보자고요. 근데 내가 펌이 좀 잘 먹는 머리야. 염색이 안 먹는 대신에. 어? 나랑 완전 반대. 진짜? 난 직모라서 펌이 안 먹어. 아 그래? 색깔이 저래요? 그러니까 버터다 버터. 이거? 딸기파로 특별히 이거 하나 먹자. 이거 향이 되게 좋아. 그치 나도 이거 향 좋아. 맑다 되게. 그치 엄청 어때? 맑지. 예뻐. 어? 저는 지금 아예 생꿀을 쳐먹고 꾸꾸꾸 여기 맘꾸 꾸꾸꾸꾸 맘먹고 꾸민 거고 어 맘꾸 아, 원래 이 친구 이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오늘 세트 선배님도 네. 그럼 보통 뭐 핸드폰은 뭐 저 인스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에 먹고 진짜? 네네 김치를 엄청 왜냐면 저기가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아 그니까 언니 그게 뭔 일이에요? 나도 깜짝 놀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끊겠습니다 제가 썬데이 브런치 마켓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잠옷이 있는 줄은 몰랐단 말이죠 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베리류들이 패턴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체리 이거는 라스베리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그것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네. 이게 딱 보면서 어떤 포인트예요? 딱 이 유한 씨를 사로잡은 프로그램의 매력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혜원 씨 그 파라 때부터 약간 빌드업이 좀 쎘어요 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나는 이미 충분한 마음을 정리가 된 것 같아 어떤 마음이 내 젊었을 때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군 감사합니다 그래 운전 법정 재판장석에서 살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뵐게요 이틀 남았어요 나만 잘하면 돼 진짜 너무 쉬워 미쳤어 최고 최고 너무 좋아 후샤야 바르고 영상 찍으면 잘 나와 아. 근데 얘도 예뻐 뭔가 내가 상상한 컬러가 아니야 베이지지? 어, 모브 예쁘다 그치 모브 예쁘지? 우와 눈 진짜 많이 왔다 눈 쌓인 거 봐 차가 승모근이 여기가 진짜 딱딱했는데 많이 풀렸어 제가 아침마다 토마토를 살짝 오븐에 구워가지고 올리브오일 뿌려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리브오일을 다 먹어서 오늘 컬리에서 하나 샀어요 귀엽구만 아 냄새가 너무 좋다 이제 좀 잠이 깨는 것 같아요 커피는 항상 다 맛있지만 특히 핸드드립 커피는 첫 모금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 원두가 조금 부드러운 원두여가지고 오늘 살짝 진하게 내렸는데 맛있네요 아 맛있다 특히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마실 때 코로 원두 향이 한번 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마실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오랜만에 화창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게 촬영할 수 있겠어 저는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맑은 날 일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귀여워 엘살바도르는 어때요? 엘살바도르요? 네 아 어떤 거 제품이냐고요? 네 맛이 좀 어떨까요? 엘살바도르는 단일원산지 제품이에요 덩치를
파우치를 열었는데 지퍼를 열어놔가지고 가방 안에서 다 터졌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럴건 파우치 왜 챙겼냐고. 그냥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오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 좋더라. 이게 한번 딱 잠기더라. 근데 이렇게 보면 손톱이 약간 매끈매끈해져. 아,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건 싹 다 잘 감겼는데 끈적임이 맞아. 하나도 없고 이거 진짜 좋다. 네, 돈 다 빼야지. 너무 좋아요. 이건 주변음 허용. 이거 우리 얘기 들려. 주변음 허용 뭐지? 이건 들려. 들려? 이건 노이즈 캔슬링. 이건 들려? 대답은 어떻게? 본인이 노이즈를 캔슬시키면 어떻게? 내가 캔슬이라고요. 내가. 하리보에서 나오는 지퍼백이거든요. 너무 귀여워. 어드벤트 캘린더처럼. 짠. 사이즈가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파스널로 뭐예요 또? 네, 나눠서 선이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흑역이었어요. 소문으로는 엑스룸이 32평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서로 좀 어느 정도 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태 오빠한테 오랜만에 필라테스를 갑니다. 필라테스 하다 보면은 입술이 마를 것 같아가지고 립 세럼을 좀 바르고 갈게요. 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너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릴드 베지 포케입니다. 이렇게 구운 야채가 있는 포케예요. 진짜 맛있어. 반숙 추가, 구운 가지 추가, 그 다음에 팽이버섯 추가했어요. 맛있겠다. 드레싱은 두 번만. 왜냐면 채소에 간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드레싱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보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사실 테드를 아예 의심 대상에서 제외시켰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백공님이 저를 살려. 3점 주민 슈. 지금은 8시 50분 오전이고요. 뭐 먹고 싶으면 눈 떠지는 거 아시죠? 따뜻한 말차라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저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차라떼 주문하는 그 커스텀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말차라떼 클래식 시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시럽을 다 빼고 우유 대신에 두유로 바꾸고 유기농 말차 파우더를 한 번 더 추가해요. 그러면 진짜 꼬숩고 쌉싸름한 말차라떼가 된답니다. 너무 맛있어. 아침에 이게 왜 이렇게 마시고 싶었는지. 제가 이번 주 필라테스 가는 거 말고는 월, 화, 수, 3일 내내 촬영하고 편집하고 진짜 홈 프로텍터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커피도 집에서 내려 마시고 아니면 캡슐 커피 내려 마시고 해가지고 남이 타준 제조 음료를 마셔보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너무 맛있다. 너는 명찰도 없어? 몇 학년 몇 번? 본건 2학년 교사. 정말 감사합니다. 손목건에 다 부셔주셨어. 저 차 앞에 누가 껴든 거야? 빵빵은 스포티지가 한 거거든. 아 진짜? 앞에 차가 이렇게 가다 중간에 확 뜬 거야. 에이 그럼 안 되지. 계속 싸우시는 거야? 근데 좀 심했다. 나도 많이 기다렸는데 600m를 남겨두고 거의 1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30m를 남겨두고 어떤 차가 끼어든 거예요.
저희 앞에 그래가지고 저희 앞차가 엄청 빵빵빵빵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빵빵거리나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근데 또 너무 배고프다. 향수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이거 안 껄쭉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치? 나도 이거 안 껄쭉해서 좋아. 그럼 나 이거 먹으면 3kg 빠질 수 있어? 아, 코끼리도 초식 동물이야. 이 바지도 되게 편해 보이는데. 너무 작고 소중해. 총무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정태 대 총무그룹의 이렇게 절체절명의 원진민의 주연구 38세 여자. 그러면 장사모는 아예 후계자가 있을 거라고 몰랐던 거죠? 그리고 몇 년도까지 최저점? 어 이거 왜 이렇게 달아? 향 별로 안 들었는데? 그리고 맛있다 이거. 아니 깜빡하고 너무 황당한데 맛있음. 죽였을 거예요? 아니 아예 연락이 안 되게끔 아. 혼자가 좋다고 작곡한 뮤지션 느닷없이 임신을 하고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나도 가지 먹을래. 그래. 전복국밥. 그래, 고향해라. 그래. 그래. 가지국밥 두 개랑 전복국밥. 아, 뼈가 없나 봐. 그런가 봐. 나 필라테스 가야 돼. 한번 가는. 여기 있었나? 거기 있었어요. 네. 가끔 간헐적으로 쓰실까요? 그 컴퓨터 할 때, 컴퓨터에 운전할 때랑. 아, 운전할 때. 네. 다섯 시 쪽은 그냥 직선 같이 보여요. 그쵸, 시선처럼 보이시죠? 네. 아니 완전 균등하진 않아요. 완전 균등하진 않으시고요. 잘 보이는데요? 이제 균등하게 보이시고요. 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진짜 못 그려. 저 그냥 근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방 청소를 할 건데 힘을 내야 되니까 영양제 한 사발이 먹겠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혹시나 하고 코지타 벨리니를 갔는데 근데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머그컵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위스키나 맥주나 술 얘기밖에 안 하네.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분리수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염색하러 왔어요. 컬러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생색 타임이에요? 네네. 이거 딱 두 명만 줬어요. 진짜? 네. 누구요? 선생님이랑 진짜 베프인 이던 진짜? 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오늘 진짜 배고팠는데. 진짜 근데 다이어트 중이죠. 술 드릴까 말까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먹을게요. 오늘 하나 먹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오늘 하나 먹고 내일 프로필 촬영하기 전에 하나 더 먹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요? 네. 어제 가서 아 원래 할 줄 아세요? 아니 몰라요. 아 진짜? 아 네. 배운 거예요? 네.
네. 네. 진짜 연주가 아니거든요. 요즘 음악을 까신 거예요. 댓글 달아주시래 하고 요 댓글은 닫아놓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자신있게 이 고구마 진실성이 너무 보여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영상 어젯밤 커피를 마셨거든. 날밤을 샜어 나 지금. 그런데 독일에서 DM이 와서 유학생이랑 통화했다. 여름방학에 와서 나를 만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의 개인적인 킬링 포인트는 이제 뒤에 할아버님이시거든요. 미나데이 사러 오신 건지 아니면 김사님 보러 오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다가 돌아오셨는데. 너무 맛있다. 감자 맛있어?